네, 지금 저는 조금 달려서 조선소가 조금 더 환하게 보이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옥포 대첩 기념공원 가는 길 마지막 전망대고요. 여기서 조선소 풍경이 가장 잘 보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곳은 이제 철탑을 5개, 6개 세운 배들은 드릴십 서기 수추선이고요. 그 뒤로 이 앞에 있는 날개를 달린 회색 물체는 배에도 사람이 삽니다. 자그마한 배는 20, 30명부터 시작해서 사람만 많이 타는 배는 무려 배 200명, 300명까지도 거주하는데요. 이 배들은 이 회색 물체는 선박에 올라가는 집입니다. 한자말로 선실 혹은 거주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선소의 밖에서 제작을 해서 잠시 뒤에 저 지금 조선소에서 짓고 있는 배 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쪽에 거주구가 하나 더 있네요. 저 하얀색으로 된 것도 역시 거주구 혹은 거주구와 유사한 구조물입니다. 거제도는 굉장히 특이한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데요. 저쪽에 단풍이 이제 거의 다 저갈 무렵이 되면 거리 풍경은 다시 빨갛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백꽃 덕분인데요. 섣부른 더운 날씨, 11월 초에 바짝 추웠다가 다시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단풍이 지기도 전에 동백꽃들이 화려하게 개화를 시작해서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라이딩하는 것 꽤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어제 거제도에 섬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찾은 코스가 바로 이 충무공 이순신 가는 길인데요. 이 충무공 옥포대첩기념공원 바로 앞이 그 길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내려가면 팔랑포 해변으로 통해서 옥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요. 이 산길로 올라가면 덕포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거제도에 사는 이렇게 빽빽한 침엽수, 편백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풍은 그다지 아름답진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얘는 아직 동백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 애들이 조금 올라오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멋진 동백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전국에 수없이 많은 걷는 길 코스가 있는데요. 여기만큼 좋은 데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걷기 너무 아까운 일이라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빨간 동백이 이제 막 만개를 했고요. 그 뒤로는 단풍이 마지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바로 밑에도 동백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 눈이 화려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 동백꽃은 동백꽃에 벌과 파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동백꽃이라는 게 겨울에 피는 꽃이라서 벌이 모일 리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늦가을에 동백이 이렇게 만개하는 덕분에 벌들이 동백꽃 맛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까지 눈으로 충분히 저장을 했고요. 이제 다시 저는 이 낙엽과 동백을 뚫고 정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자전거를 멈춘 곳은 거제도 덕포 해변입니다. 옥포 신화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자 모래사장이 좋은 곳이었는데요. 모래사장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가을에 태풍이 연속으로 오면서 돌이 많이 쌓여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보니까 돌은 이렇게 육지 쪽으로만 모여 있고 저 아래쪽에 아직 그 모래가 고운 모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이쪽에 언덕 위에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거제 천국의 카페 아나무라 카페가 있죠. 아, 저기 지금 보이네요. 저기 짚라인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짚
라인 바로 위에가 다나무라 카파의 천국의 계단이고요. 지금 누가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랑 말랑 합니다. 하얗고, 그러네요. 하얗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 가지 앉아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서서 포즈를 취하고 싶진 않은 것이죠. 예, 그러는 사이 햇빛이 짠하게 나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라이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나오길 잘했습니다. 아, 저기 살짝 산 위로 펄쩍 튀어나온 것이 옥포 대첩 기념 오는 옥포 대첩 기념 탑 되겠습니다. 저기서도 저는 아주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추억은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진정한 거제도 라이딩이죠. 채 5분을 달릴 수가 없어요. 네, 동백나무 숲을 뚫고 지나가면 망망대해가 떠 있고요. 커다란 대양을 항해하는 배들이 조동실 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또 몇천 년을 자랑하는 해송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저기 바위섬은 여라고도 합니다. 여, 개진 여자를 써서 털이 없는, 나무가 없는, 풀이 없는 저런 돌을, 섬을 여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저 등대는 양지암, 양지말 등대고요. 저쪽에 보이는 항구는, 이미 옥포는 이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고요. 또 다른 항구인 능포입니다. 능포에서 넘어가는 산책로도 대단히 아름답죠. 자, 저는 이 해변을 오른쪽에 끼고 계속 라이딩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물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앞에는 어필이 있으면 다운힐이 있다는 것. 저는 계속 달려갑니다. 출발! 근데 자전거는 멀리 달리지 못했어요. 여기는 덕포에서 대게마을 대통령 생가 있는 쪽 가기 직전에 있는 도견마루인데요. 아, 이렇게 목을 따서 순교하고 있는 동백을 보고 나면 왠지 어디 모르게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저쪽에는 아직까지 단풍과 낙엽이 물들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동백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가로수들은 인공지엄으로 심어졌겠지만 다닐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오늘 이 기분을 계속 만끽하려 합니다.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달리기만 해서 힘들어.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취재조어 보이는 정자가 있어서 한번 정자에 올라가서 이 정자의 경치가 정말 어떤지 어쩐지 안 좋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단이 튼튼할 텐데요. 일단은 힘차나 보이고요. 의자도 있고, 아까 제가 부산 가덕도 바라보던 것보다는 괜찮은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더 이상 라이딩을 하지 않고 그만 복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비 소식이 있으니까 날도 흐려서 사실 경치도 그다지 짠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동백꽃을 보고 왔는데요. 동백은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살짝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제도 라이딩 오늘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기대하도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떼오돌이었습니다.